4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 어려움 없었을 거야. 오케이. 지금 방정식이 있는데 두 분의 곱이 3이라고 했어. 오케이.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두 분. 그러면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두 분의 곱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일 때 그때 K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렇지. 문제를 적어볼까? 바로 적자, 우리 친구들. 로그 3x가 반복되지 않아요, 사장님들?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로그 3x를 우리 t라고 치환하지. 치환되면 치환된 범위를 적어야지. t는 실수 전체. 왜 그런지는 계속 설명했는데, 로그 3x 그래프 1,0을 지나고, 그렇죠? 위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그러면 y축이 t축이니까 이 t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됐으니까 그럼 바로 적게 t 제곱, 그렇지? t 제곱 플러스 kt, kt 전하고 재미없죠? 마이너스 6은요. 됐으니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오케이, 두 분의 합. t에 관한 방정식이야, 그렇지? 그럼 t가 이거다, 그렇지? 그럼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라고 했지? 로그 3 알파가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라고 했잖아, 우리 친구들. 이걸 t로 치환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노구 3x를 t로 치환했는데 한 근은 알파니까 노구 3알파. 한 근이 베타니까 노구 3베타가 하나의 근.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이놈이, 그렇지, 부호 반대. 그 마이너스 k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꼼꼼하게. 노구 3 알파 곱하기 노구 3 베타. 이게 t고 이게 t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됐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위치 같으니까 진수기 있고 로그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돼. 어머나 세상에, 알파 베타 값이 3이라고 했어. 이게 3이에. 로그 3의 3은 1이죠. 1은 마이너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나, 우리 친구들?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 이렇게 꼼꼼하게 하길 바래.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니까. T1은 노구 3 알파, T2는 노구 3 베타하고 같은 거지. 임의대로 1, 2라고 하면 두 근의 합, T에 관해서. 됐습니까? 그건 개념 원리 애제 때 연락 뽕따이 했잖아. 그렇지?